미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 않지만 최근까지 저격수로 선발된 여군은 없었습니다. 헤이 하사는 미 육군이 최초로 이름과 계급을 공개한 여성 저격수인데요. 어릴 때부터 사격 연습을 하며 자란 헤이 하사는 표적을 탐지하는 재능이 뛰어나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군 입대 후 그의 뛰어난 저격 기술은 빛을 발했습니다. 미군 내에서 전문 스나이퍼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M4 돌격소총을 이용해 40개 표적 중 36개 이상을 명중시켜야 하는데 헤이 하사는 이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잔다르크로 불리는 에메랄드 예브게니아는 러시아 군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저격수입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군대 사회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데 예브게니아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동료 군인들의 성차별이 있지만 내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브게니아는 전쟁터에서 만난 군인과 우크라이나 전쟁터 하르키우의 숲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예브게니아는 12살 된 두 딸과 어린아들의 어머니인데요. 예브게니아는 이것이 내가 전쟁에 나가는 이유라며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강하고 조국을 사랑한다고 강조했죠. 햄제 함자는 IS와 아슬아슬한 총격전을 벌인 저격수로 유명합니다. 2017년 시리아 라카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 당시 쿠르트족 여성 수비대는 IS 대원 다수를 저격해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IS가 쏜 총알이 햄제 함자의 머리 위로 스치듯 지나가는 위험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그는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동료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저격수에게 영감을 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여성 저격수 류드밀라 파블리첸코. 파블리첸코는 명사수 훈련을 받았으며 1941년 무려 25세의 나이로 최전선에 보내졌습니다. 그가 10개월간 죽인 독일군은 무려 309명, 여기엔 독일군 저격수 36명도 포함돼 저격수를 저격하는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오데사 방어대에는 15분간의 전투에서 16명의 독일 병사를 사살하기도 했습니다.